새 서울시장과 강북구 시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야겠죠? 그런데 본 투표일인 다음 달 7일, 개인사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? 네,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바로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인데요.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 언제일까요? 4월 2일과 3일입니다. 이 이틀 가운데 하루,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내가 원하는 인물에게 투표를 하면 되는데요.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첫째, 본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.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, 여권이면 되고요. 이런 신분증이 없으신 분들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가져가셔도 됩니다. 그런데 이 신분증명서에 반드시 사진이 첨부돼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. 신분증과 함께 준비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준비물, 바로 마스크인데요. 이번 재보궐선거 역시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집니다. 그런 만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, 바로 투표 시간입니다. 사전투표는 본투표일의 투표 시간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? 본투표일인 4월 7일에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전투표일인 4월 2일과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투표가 가능합니다. 본투표일보다 2시간 더 짧죠.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.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. 저녁 7시에 가면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.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다고들 하죠. 그렇지만 우리 서울의 유권자분들, 이번에는 꼭 투표에 참여해서 내 손으로 새 서울시장 그리고 새 시의원을 뽑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.